안녕하세요, 사장님들. 오늘은 조선 초기 세자빈이었던 현빈 유 씨가 쫓겨난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태조에겐 8명이나 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태조는 8번째 아들인 의안대군 이방석을 세자로 삼았습니다. 바로 이방석의 어머니인 신덕왕후를 매우 아꼈기 때문이었습니다. 그런 이방석은 아내인 현빈 유 씨 역시 이성계의 예쁨을 받았을 것입니다. 하지만 당시 세자인 이방석은 11살이었고 현빈 유 씨는 18살 연상이었습니다. 외로운 궁궐 생활이 이어나가던 현빈 유 씨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는데요. 바로 그 사람은 내시였던 이만입니다.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과연 현빈 유 씨는 어떻게 내시인 이만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? 바로 당시는 건국 초기라 고려의 환관 조직이나 내시부를 통합하여 내시들을 운용했습니다. 이에 따라 고자가 되지 않은 내시들이 궁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. 두 사람은 간통을 저질렀고 곧 발각됩니다. 이를 확인한 태조는 내시 이만의 목을 쳐버렸고 현빈 유 씨는 친정으로 쫓아보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일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상소를 올렸던 신하들에게 태조 이성계가 격노한 일입니다. 이성계는 나라를 세우는데 도움이 된 공신들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사건에 있어서는 노발대발하여서 왜 그런 반응을 보였을까에 대해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의견을 내놓곤 합니다. 어쩌면 현빈 유 씨의 부는 상대가 내시만이 아니라는 의견도 종종 제시되곤 합니다.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. 지금까지 캡사이신 채널이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나요?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